요즘 아침 6시부터 다들 일어나서 무언가를 광클하기 위해 준비한다는데요. 수강 신청도 아니고 콘서트 티켓팅도 아니고 바로 스타벅스 굿즈 때문? 스타벅스가 지난해 여름 사은품으로 제공한 서머 레디백은 엄청난 열풍을 보였는데요. 레디백을 받기 위해 한 사람이 300잔의 커피를 주문하는가 하면 매장 오픈 전 새벽부터 굿즈를 받기 위해 줄을 서는 등 그야말로 스타벅스 굿즈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작년 이 굿즈 대란에서는 사재기를 해 비싼 값에 중고로 팔거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거리 두기 없이 매장 오픈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서는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었는데요. 이번 2021 스타벅스 이벤트에서는 서머데이 쿨러 2종 혹은 서머 나이트 싱잉 랜턴 3종 총 5종의 사은품 중 한 종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작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증정품 수령 방식이 예약제로 바뀌면서 매장 앞에서 줄을 서는 풍경이 사라졌는데요. 대신 이른 아침부터 엄청난 클릭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예약 시작 시간인 7시가 되기도 전에 약 몇만 명이 접속해 수많은 대기 인원이 몰려 앱 접속 시간만 5분에서 10분이 걸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기 인증 사진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대기 시간을 기다려 접속하더라도 너무 많은 인원이 몰려 오류 등의 이유로 예약이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정품 예약에 성공하려면 적어도 2, 3일은 시도해야 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헛수고가 되는 일이 다분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광클을 하게 될지는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무슨 수강 신청도 아니고 진짜 콘서트 티켓팅과 치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진이 직접 프리퀀시 전쟁에 참여해보았는데요. 일단 첫날은 6시 20분부터 일어나서 앱에 접속하고 기다렸다가 48분에 예약하기를 눌렀습니다. 성공했냐고요? 아니요,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프리퀀시 창에서 증정품 예약하기 창으로 넘어가기 3분 전 안심하고 핸드폰을 침대에 살짝 던지듯이 내려놨는데요. 그 순간 스타벅스 페이가 켜지는 바람에 처음 상태로 돌아가져서 기다린 시간들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라져볼게. 하나, 둘, 셋, 얍! 다시 시도하더라도 증정품이 이미 솔드아웃일 것 같아 그냥 다음날 다시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페이가 켜지는 걸 꼭 조심하세요. 두 번째 날, 오전 6시 30분에 미리 접속하여 프리퀀시 창에 들어가서 대기를 했습니다.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프리퀀시 예약에 성공하는 꿈을 꾸고 안심하며 깨어났습니다. 시간을 보니 6시 53분. 재빨리 예약하기를 누르고 기다린 끝에 들어갈 차례가 되었는데 네? 갑자기 오류가 엄청나게 발생한다고요? 블로그 같은 데서 오류가 떠도 확인을 그냥 누르면 된다길래 확인을 잔뜩 누르고 난 뒤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창이 뜨고 고민하다가 그냥 닫기를 눌렀습니다. 닫기를 안 눌렀다면 혹시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약하기 버튼을 눌렀더니 대기 인원 99999999명 그리고 초기화된 시간. 아! 그냥 이번 굿즈는 포기할까 생각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기다렸는데요. 정확히 7시 18분에 예약하기에 접속이 되었고 증정품을 선택 후 매장을 고르다가 호기심에 다른 매장도 확인하고 싶어 검색하려 했는데 갑자기 또 선택이 안 됐습니다. 설마 처음부터 다시 기다려야 하나 무서웠지만 차분히 뒤로 가기를 눌러서 증정품 선택 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증정품을 다시 선택 후 지역을 찾는데 이제는 지역 선택이 안 되길래 가까운 매장을 선택 후 예약 완료를 눌렀는데 아무리 눌러도 예약 완료가 안 돼서 차분하게 다시 증정품을 선택 후 예약 완료를 열심히 누르니 예약이 완료되었 정말 우여곡절 끝에 성공을 했는데요. 랜턴보다 쿨러가 인기가 많아서 쿨러는 7시 10분에서 20분 안에 금방 사라지는 것 같고 랜턴은 늦게 들어가도 물량이 나름 많이 있었습니다. 첫날 그냥 포기해버렸던 게 후회되더라고요. 다들 이 영상 보시고 포기하지 말고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이러한 스타벅스 굿즈를 증정하는 이벤트가 하나의 소비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서 스타벅스 팬들에게는 그 기간을 기다리고 굿즈를 수집하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는데요. 심지어 이제는 음료 구매의 목적이 커피를 마시기보다 굿즈를 받는 것이 될 정도로 굿즈의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스타벅스 굿즈 대란에 대해 굿즈를 팔기 어려운 소규모의 카페의 경우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큰 기업 중심으로 새롭게 생겨난 굿즈 문화. 소비자도 만족하면서 큰 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가게까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